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리플사가 드디어 SEC 소송에 관련된 초기 답변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리플사의 법률 자문관인 스튜어트 알데로티 씨가 직접 게시한 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응답을 준비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몰랐었던 부분이라든지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단 처음부터 간략하게 보도록 한다면은 리플 팀원들 안녕하십니까? 라는 문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법적인 과정 절차는 원래 느리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한 달이 좀더 넘게 걸렸죠. 근데 물론 연휴가 껴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제외를 하기는 해야겠습니다만은 최대한 빨리 준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가 알다시피 SEC 소송 때문에 리플사랑 관계없는 사람들만 XRP 가격 때문에 수십억 달러 손해를 봤다. 지금 준비한 SEC 소송에 관련된 초기 답변서는 원본은 훨씬 더 길지만은 초기 요약본을 여기 한번 준비를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XRP는 투자 계약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마치 하위 테스트를 염두에 둔 답변 중에 한 부분인 것 같죠. 리플사가 XRP를 분배를 하든 안 하든 이것은 투자 계약이 아니다. 확실히 밝혀두건대 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기 혐의는 없었다. 트위터 상에서는 이 소송이 사기에 연루됐다 등등의 의혹들이 나오는 가운데 버블이즈 배우는 1년차 대학생도 알수 있을 정도로 이 소송권에서는 사기 혐의는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잘못 해석되면서 무책임하게 악소문들이 퍼졌었다. XRP 같은 경우는 우선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썼어요. 가상화폐로서 SEC의 이제 관할 밖에 있다. 한마디로 SEC는 XRP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리플사는 ICO를 한 적도 없고 XRP 투자 계약을 받은 적도 없다. XRP를 들고 있다라고 해서 리플사의 수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 아니다. 리플사의 XRP 판매 금액은 지난 8년 동안 성장해온 시장의 1%도 되지 않는다. XRP 레저는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다. 이번에 SEC가 소송을 걸기 전까지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XRP를 증권으로 분류한 적이 없다. 또한 미국 재무부 산하의 핀센 같은 경우는 2015년과 2020년 XRP를 가상화폐로 분류를 했다. SEC는 헛발질을 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좀 이렇게 흥미로운 문장이 나오게 되는데요. 트럼프 정권은 오바마 정권 때 XRP가 가상화폐로 분류된 것을 되돌리려고 했다. 여기서 갑자기 정치 이야기가 나오죠. 자, 갑자기 이렇게 정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넣어놨습니다. 마치 이제 듣기에는 트럼프 정부가 마치 리플사와 XRP를 견제했었다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자, 아무튼 그런 문장이 섞여 있었고. 자, 그 다음에는 SEC가 암호화폐 업계의 승자와 패자를 선택한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이 부분은 너무 많이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XRP가 환경적으로 더 친화적이다. 이런 부분 또한 강조를 했는데 지금 바이든 정권 같은 경우는 들어서고 나서 이 환경을 좀 살려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이 변화를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인데 XRP가 환경 친화적이다라는 부분을 또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SEC는 사실을 왜곡했다라고 이제 리플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SEC는 그들이 보고자 하는 부분, 원하는 부분만 딱 따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들이 제기한 소송은 사실적으로도 그리고 법적으로도 어긋난다. 지면상의 이 모든 그들의 혐의에 대해서, 그들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서 반박하기는 어렵겠으나,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렇게 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리플사가 왜 SEC가 제기한 혐의들을 모두 전면으로 부인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스튜어트 알데로트 씨는 따로 트윗에서 남기기를 리플사는 이번 소송 때문에 피해를 본 모두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저씨,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니까. 피해를 본 사람들도 싸우지 말고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왜 계속 싸우겠다고 그래? 싸우면 싸울수록 XRP 투자자들만 더 피본다는 것을 왜 모르지? 어제 XRP 펌핑 하려고 하는 거 한번 봤어? 펌핑 하자마자 꼬꾸라지던데. 나는 XRP 뒤에서 누가 마취총 쏜줄 알았어. 아무튼 결론은 좀 싸우지 말고 합의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 스튜어트 알데로티 씨의 트윗에 대해서 빵형도 한마디 하는데요. 리플사의 법적 방어가 오늘 시작되었다.
혁신은 시험대에 올라왔으며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들과 그리고 커뮤니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마주 설 것이다. 우리는 합당한 등록 과정에 대한 감독과 함께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의 질서를 가져올 수 있도록 오래된 법을 현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주 말은 아직도 청산유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관건은 이 소송이 얼마나 길어지느냐, 얼마나 빨리 이 소송을 끝낼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XRP가 증권 혐의를 벗어나야만 되겠죠. 리플사의 발이 묶여있는 동안 다른 프로젝트들은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스텔라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날아다니고 있죠.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리플사에게도 안 좋겠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좋게 좋게 끝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은 토마토밭의 비닐하우스 수리하기 광고 영상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